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르헨입니다. 지금 제가 뭔가 꾸물꾸물 거리는 곳 안에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거대 물고기의 몸 안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 물고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노말리 친구들을 한 곳에다가 가둬버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이게 바로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그 거대 물고기입니다. 물론 얘가 본 사이즈는 아니고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 크기 비교도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이가 완전 뾰족뾰족하게 있고 눈도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 지느러미랑 꼬리가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쪽은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짜잔, 요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요쪽에만 살짝 움푹 들어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징그러워요. 요렇게 보면 뭔가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두운 느낌으로 보면 요렇게 완전 징그럽죠. 이 입속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너무 무섭습니다. 이도 뾰족뾰족하게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끝에 쪽까지 가면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튼 물고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일단 주노말리 친구들을 한 곳에다 가둬보도록 할게요. 아려라. 이곳이 바로 주노말리 친구들을 한 곳에다 가둘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는 원래 전기 키고 막 그런 공간인데 여기다가 애들을 가둬버릴 거예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함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야 잠깐만. 야, 곰인데? 야, 징그러. 지금 곰이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죠? 아무튼 여기 곰도 넣고, 토끼도 넣고, 뭐 물고기도 넣고, 여기다가 우리 이상한 저 사육사 아저씨도 넣고, 개구리도 넣고, 전부 다 넣어볼 겁니다. 여기가 터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다 한 곳에다 가둬보고 나중에 부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는 우리 개구리예요, 개구리. 근데 스피드가 겁나게 빠른 붉은 개구리입니다. 붉은 개구리 넣어주고요. 한 네 마리 정도 올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까지 해주면 붉은 개구리 네 마리. 약간 뭔가 음식 만드는 느낌인데 재료 넣는 느낌. 그 다음은 겁나게 큰 토끼를 넣어줄 겁니다. 야, 지금 토끼탕. 토끼탕 끓이는 느낌. 자, 토끼 넣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겁나게 큰 곰돌이 친구도 넣어주겠습니다. 와, 토끼랑 곰까지 넣어서 곰토끼탕. 여기다가 우리 사육사 선생님도 넣어줄 겁니다. 사육사 선생님. 사육사 선생님. 사육사 선생님 한 두 마리 넣을까? 사육사 선생님 두 마리 넣어주고요. 오케이, 좋아. 곰도 크기가 겁나 크니까 한 마리만 더 넣어보자. 곰 친구도 한 마리 더 넣어주고요. 와, 야, 꽉꽉 가득 찼네. 여기 안쪽에도 애들 있는데 너무 살벌하지 않냐? 와, 막 얘들 움직여. 레전드. 자, 여기다가 이번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구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와, 이 친구는 우리 낙타 친구입니다. 낙타 친구. 낙타 친구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 보이죠? 자, 낙타 친구 넣어주고요. 애들이 다 큼지막해가지고 벌써 꽉 찰 것 같은데 아직 절반도 안 넣었거든요. 일단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크기 장난 아니죠? 우리 거대 고양이도 넣었습니다. 아, 잠시만, 크기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애들 비좁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 개코 도마뱀. 코가 겁나게 크죠? 우리 도마뱀 친구입니다. 도마뱀 친구도 그게 생각보다 커요. 야, 얘 두께 사이즈를 봐. 두께 사이즈만 보면 거의 사육사 친구를 압도하는 느낌. 자, 다음은 우리 얌전한 소 친구입니다. 소 친구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겁나 귀여운 고양이. 이번엔 미니미니입니다. 고양이 귀여우니까 한 마리 더 넣을게요. 한 마리 더 넣으면 얘네들 꼭 이렇게 약간 꼬물꼬물거리면서 떨어지더라. 아, 귀여워. 다음은 겁나 큰 악어. 악어 크기도 생각보다 큽니다. 악어도 넣어주고요. 다음은 원숭이. 원숭이는 난리치는 게 귀여우니까 원숭이 한 마리 더 넣어. 원숭이 두 마리 들어가졌고요. 와, 잠시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와,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키 큰 순서대로 이렇게 얌전히 서 있냐? 네, 큰 순서대로 얌전히 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다음은 우리 똥. 똥도 넣어주고요. 자, 우리 요 뭐니 얘? 오리? 홍합? 아무튼 얘도 넣어줍니다. 오, 잠시만. 애들 막 나 따라와서 털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마지막으로 이 미생물같이 생긴 친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야, 얘 소 위에 올라가서 뭐하는 거야, 너! 소 위에 올라가서 탭댄스 치고 있는데? 자, 잠시만. 한 마리 더 얹어와. 야, 한 마리 더 얹으면. 야, 둘이서! 아니, 둘이서까지는 안 되나? 잠시만. 여기 이렇게. 둘이서도 막 치다가 내려가고. 아유, 장난 아니네. 뭐야, 귀엽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럼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왔는데 어우,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야, 이거 보세요. 애들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어, 곰이랑 애들이 다 스금스금 와가지고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아, 아, 안녕? 와, 애들 근데 우리 애다 다 넣어놨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쉽게도. 자, 여기 빵! 이렇게 한번 쏴주면 어머, 애들이 빡쳐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합니다. 아헤, 애들아 오오, 지금 고양이가 겁나 빡쳤네. 야야 그러지 말고. 야, 토끼 일어나봐.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어, 토끼 쏘니까 토끼 일어났어. 이런 대인장한테 맞춰서 진짜. 오 마이 갓. 지금 장난 아닌데. 어, 토끼야, 쳐다봐. 어, 토끼 빡쳤다. 야, 애들 이렇게 가둬놓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 없더니. 아저씨 깜짝 놀랐잖아요. 와, 야, 애들 근데 겁나 울음소리 섞여가지고 겁나 시끄러워. 안녕 얘들아, 반가워. 야, 이렇게 세 명이서 쳐다보는 거 맨날 귀여운 걸. 아우, 귀여워. 아우, 사랑스러워. 아, 아저씨는 뭐예요? 아, 저리 가세요. 야, 근데 야, 일동 야, 다 모여가지고 나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겁나 공포다, 이거. 야, 개무서운데? 겁나 무서워. 야, 뒤에서 막 애들이 울음소리 듣고서 오는 거 아니야? 아, 야, 나 좀 쫄린다.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와, 이게 방사능 반응이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야, 레전드네. 좀 가까이 다가와서 볼까? 안녕, 얘들아. 아려라. 아하, 얘네가 나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도 터는구나. 야, 잠시만. 와, 겁나 무서워.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터는 거야? 너네 여기 갇혀있잖아. 갇혀있는데 왜 털어? 야, 너는 근데 나 환하게, 내가 환하게 하면 너 터니? 환하게 한번 해볼까? 환하게 해봐. 이렇게. 오케이. 환하게 했어. 환하게 했는데 나 지금 전구가 없어가지고 잠시만 불 좀 켤게요, 여러분. 자, 이거 좀 밖에 껴주고요. 오케이. 와, 안녕 반가워. 뭐야? 여기 원래 수나이 아니야? 아, 환하게 하면 얘도 나 터는구나. 어휴, 깜짝이야. 아, 아저씨 뭐세요? 아무튼, 이야,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아저씨 좀 없어주고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얘네를 전부 풀어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넣어주고. 자, 느리게 해줍니다. 느리게 해서 애들 요렇게 한번 싹 봐주고. 자, 발사해주고요. 오케이, 좋아. 나 이거 갈아 끼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없애주고 저 뒤로 살짝 도망칠게요. 뒤로 살짝 도망치면 과연 어떤 일이. 애들 다 나왔어. 와, 잠시만.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곰이랑 와, 애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날 쫓아올라 그래. 이야, 다 나 쳐다보는 걸 내줬는데. 잠시만, 뒤에 없지? 오케이. 자, 여기 좀 땡겨서 여기 있는 애들도 반응 봐주고요. 좋았어. 자, 이거 나 이거 갈아 끼면서 봐주면. 우와, 애들 쫓아온다. 애들 온다. 아려라. 와, 여러분, 야, 장난 아니야, 애들. 야, 잠시만. 와, 애들 여기다 풀어놓으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 야, 여기 좀 해주고 저기로 한번 뛰어가볼까? 허!
자, 여기로 뛰어가주면, 와! 이야! 와! 애들이랑 도착! 와! 까츠리 가! 아려랑? 여러분, 겁나 안 무서워요, 진짜! 와! 여섭션, 여기 하늘 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이야, 이거 보세요. 쟤, 개구리는 언제 저기까지 갔대? 아무튼, 와, 애들 여기 다 풀어놓으니까 장난 아니네. 이야. 네, 아무래도 토끼는 여기 낀 것 같아요. 끼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풀어주겠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고 와 애들 지금 개구리들 막 돌아다니고 지금 얘네 여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 장난 아닌데? 내가 여기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아 여기 안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 애들이 이렇게 막 있네. 잠시만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여기 위로 올라가면 와! 야 바로 돌아버릴 줄 몰랐네. 어 깜짝이야. 그게 장난 아니야. 아니 사방팔방 여기 애들이 막 다 와가지고 나 털라 그러네. 안 되겠다. 자 얘네 하나 둘 셋 지금 야 뛰어 어 야야 잠시만 나 전구가 없어 아 전구가 없네. 애들이 막 쫓아와. 아 오 오 아려랑. 자 이제 여기다가 원래 크기에 물고기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찐 크기 원래 크기의 물고기 여기다 소환하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애들이 다 있어서 크기 비교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이거 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 이것 봐 애들이 그냥 쥐똥만해졌어. 얘 뭐야 뭔 일이야. 야 얘 크기가 얘 입 크기고 이 길이 이 두께감 좀 보세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닙니다. 봐봐 지금 원숭이야 여기 앞에서 막 어슬렁 어슬렁거리면서 어이구 왕님이시여 약간 이러고 있잖아.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 보고 싶은데 내가 여기 한번 와볼까? 제가 여기 한번 와볼게요. 여기로 들어가면 애들이 들어오나? 오 들어온다. 와 야야야 잠시만. 근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막 애들이 털리거나 그러진 않네. 그럼 얘 말고 좀 움직이는 애들도 한번 데려와 볼까요? 움직이는 물고기. 자 지금 움직이는 우리 물고기스 데려와 줬는데요. 와 야 이거 봐. 아 근데 애들 신경도 안 써. 그냥 신경도 안 써. 여기 이렇게 겁나 큰 거대 물고기가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얘는 이제 진짜로 터는 애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애들이 안 올 것 같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가지 마! 야 뭐야! 사육사나 와가지고 나 그냥 털어버리네. 내가 어디 있든 그냥 털어버리는구나. 야 물고기랑 주노말리 애들은 서로가 서로를 털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공생관계 이런 거니까 털진 않고 그냥 아 우리끼리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얘네 다 털어주고 여기로 순식간에 도망가줄 거야! 아려랑?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얘네 모습을 좀 괴상하게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사육사를 데려다가 크기를 이렇게 이렇게 괴상하게 바꿔버린다던가. 보시면 와 이거 봐 사육사 크기가 겁나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늘렸더니 뭐야. 아니 털리네. 아니 뭐야 어라 크기를 바꾸니까 무한대로 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주노말리 친구들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